그런데 경순왕이 고려에 투항할 때 신라 조정에서 모두 찬성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년을 내려온 신라인데 반대한 세력도 당연히 있겠죠. 그 중심에 마이티자가 있습니다. 경순왕이 백관을 이끌고 고려의 수도 개경으로 향할 때 마이티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신라 마지막 왕 김부의 첫째 아들인 마이테자. 경순왕이 고려 태조 왕건에게 항복하기로 결정할 때 적극적으로 반대한 인물이다. 그는 신라 천년사직을 경솔하게 넘겨줄 수 없다고 반대하다가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개골산으로 들어가 마이를 입고 풀을 먹고 살다가 죽었다고 한다. 그런데 마이티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강원도 인제로 가서 신라의 남은 충신들과 지사들을 기합해 고려에 저항했다는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뒷받침해 주듯 강원도 인제에는 마이티자와 관련된 지명과 유적, 유물들이 적잖게 남아있다. 마이티자를 의미하는 김부리와 김부대왕각, 마이티자의 광복운동을 암시하는 가물리, 갑옷을 입고 진을 친다는 갑둔리 등 마이티자가 이곳에와 머무르면서 신라를 재건하고자 군사를 모집해 길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인제에는 갑둔리와 김부리 두 곳에 마이테자와 관련 있는 유적이 있는데요. 갑둔리에는 갑둔리 5층 석탑과 3층 석탑이 있고, 이곳 김부리에는 대왕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왕각은 마이테자를 제사 지내던 마을 동제가 지내던 바로 그곳입니다. 대왕각은 지금 이 건물은 한 20년 전에 다시 중수가 된 것이고, 원래 모습은 인제 산천민속박물관에 있습니다. 한 60년 전부터 마을에서 제사를 지내던 곳이라고 하는데, 김부대왕을 모셨던 사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부대왕은 경순왕의 원래 이름이었고요. 김부대왕 또는 김부대왕의 후손인 어느 누군가가 이곳에서 살고 또 무국 항병운동을 했던 것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이곳은 김부리라고 하는 곳이고요. 행정구역이 바뀌기 전에는 남면 갑둔리, 김부리 두 곳이었는데, 지금은 남면 갑둔리로 불려져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마을은 갑둔리 3층 석탑과 5층 석탑이 있는 곳인데, 갑둔이라는 의미가 갑옷을 둔 곳, 즉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천년 전에도 군인들이 주둔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도 이곳에 군사시설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전설을 그대로 이어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여진이 세운 금나라의 시조가 마이티자 후손이란 이야기다. 금나라의 정사인 금사 세기를 보면 금나라 시조의 이름은 함보인데 처음에 고려에서 왔다고 하고 고려사와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는 옛날 평주의 승려 금준이 도망하여 여진으로 들어가 아지 고촌에 살았는데 이 사람이 금나라의 선조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청나라 때 만주족인 여진족이 자신들의 원류를 정리하기 위해 편찬한 만주 원류고에는 신라 왕의 성 김씨가 수십 세에 전해졌고 금이 신라로부터 왔으니 의심할 바 없이 그가 세운 나라의 이름도 마땅히 김씨성을 취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기록으로 보면 금나라 시조 함보 또는 금준은 고려에서 넘어간 신라 김씨임을 알수 있는데요. 그는 강원도 인제에서 신라 부흥운동을 펼치고 있던 마이테자 후손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